40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후보자들을 결정지은 원주시 갑과 을 선거구 후보자들은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GTX-D 노선에 대한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깊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였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갑과 을 선거구 후보자들이 정당별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GTX-D 노선에 대한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놨지만 자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갑선거구의 원창무 후보와 을선거구 송기현 후보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와 철도망 구축을 이용한 기업 유치를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감원권이 없는 소아 전문 응급 의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 문제에서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소 병의원 상황에 따라서 여유가 있다고 하는 원주도 소아응급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원주 여주 복선 절차와 GTX-D 노선 연장을 통해서 40분대로 연결되는 판교와 강남의 IT, AI 산업이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미래차 산업과 만나고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주까지 확장되는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주시 갑선거구 박정하 후보와 을선거구 김한섭 후보는 GTX-D 노선의 원주역 연장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노선과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브리핑 형식으로 밝혔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별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동안 지역 주민들 좀 갈망하시기도 했고 요구도 많고 그다음에 원주가 향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통 인프라 특히 철도의 불균형에 관해서 여의 서원 지역까지 원주역 12km 구간을 연장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현재 추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규모는 저희가 관계없이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원팀을 강조하며 원주 발전을 위한 공통 공약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아닌 정책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원주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 전쟁. 지역의 일꾼을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신선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